5차 산업혁명 시대 꿈의 물질인 초전도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전도 현상, 영어로 슈퍼컨덕티비티 또는 초전도체는 이 임계온도 이하의 초저온에서 금속, 합금, 반도체 또는 유기화합물 등이 전기저항이 갑자기 없어져서 전류가 장애 없이 흐르는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많은 발전소에서 전력을 송전하는 과정에서 수백 조 원의 전력 손실이 전기 저항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전기저항이 없어진다. 그래서 외부 장기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는 반자성 물질을 띠게 되는 현상, 그런 물질을 가리켜서 초전도 물질 또는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정 물질을 임계 온도 이하로 냉각했을 때 전기저항이 0이 돼서 내부 자기장으로 인해서 공중에 뜨는 마이너스 효과 같은 현상을 바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전기저항이 0이면은 이 전자 기기를 작동할 때 생기는 발열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인류 문명의 전자기 제품의 이 저항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발열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를 구현할 수 있는 재료들로 전기나 전자 부품을 바꾸게 되면은 이 에너지 낭비 없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 반갑게도 이 대한민국의 퀀텀 에너지 연구팀은 최근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에 이 상온, 상압 조건에서 납과 구리, 인에서 인산염, 광물 등을 활용해서 초전도체를 구현했다고 놀랍게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초전도체를 이 상온인 127도 이하에서 조건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초전도체 또는 초전도 현상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정말 미래 인류 문명에 꼭 필요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우리가 자기부상 열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상 열차를 우리가 이 초전도체를 활용했을 때 전기저항을 없이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자 그런 방법이 될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에너지인 핵융합 인공 태양 발전, 정말 놀라운 발전이죠. 이런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인공 태양 발전이라든가 자기 발전, 자 이런 미래 에너지에 쓰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전력 분야에서 초전도 에너지 저장이라든가 초전도 변압기, 초전도 케이블 등에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교통 분야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기부상 열차라든가 이 자기부상 선박이라든가 자기부상 전기 자동차를 했을 때 이러한 자기부상 교통체와 상호작용하는 토목 분야 자기 인프라, 자기 토목 인프라를 갖는 스마트 시티, 이런 분야가 모두 바뀌게 되고, 의료 과학 분야에서는 우리가 자기 공명 영상을 활용한 암 치료라든가 또는 방사선 폐기물 처리라든가 또 이런 분야 또는 환경 산업 분야에서는 핵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초전도 자기 분리 입자 가속기, 자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해양 방류하고자 하는 이런 방사선 폐기물들도 이와 같은 미래 기술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곧 개발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소 3년, 길어야 5년 내에 이게 개발되기 때문에 해양 방류는 좀 미루는 것이 어떤가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주 종교적으로 봤을 때이 초전도체다. 근데 우주를 지배하는 빅뱅 이후에 138억 년 전에 빅뱅 이후에 우주를 지배하는 네 가지 힘이 있었습니다. 즉 중력, 전자기력, 그다음에 그 핵강력, 핵양력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자기력, 전자기력에서 저항이 없는 전자기력에서 자기 부양이 가능해졌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전자기력에서 전기 저항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또 다른 이동의 개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개념이 양자 개념으로서 우리가 조금 변형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양자 정세기도 가능하고, 우리가 이제 2030년에 대해 가능하게 된 우주 여행 시대, 새로운 그 UFO와 같은 새로운 우주 비행체 또는 우주 정거장, 우주 주거 시설, 이런 것들이 자기부양 개념에서 새로운 이 과학적, 산업적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그 개발에 있어서 뭐 일부에서는 과학계에서는 자, 이 초전도 물질에 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독성 문제가 있다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이제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 임계 온도를 특정할 수 없고 전기 저항도 0을 정확하게 구현하지 못했다라고 일부 데이터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실제적으로 검증과 규명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초 과학이 부족한 한국에서 이런 미래 과학 기술에 대한 그것도 초전도체에 대한 도전을 했다는 데서 저는 많은 지원과 많은 협력과 많은 응원의 힘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초전도체는 4차 산업혁명에 이은 5차 산업혁명을 유발시키는 꿈의 물질로서 양자 컴퓨팅의 기본이 되는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을 시작해서 우리가 빛의 0과 1로 시작됐던 디지털 혁명이 빛의 그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른 0과 1이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그 양자 컴퓨팅을 갖다가 정말 쉽게 전기 저항 없이 실현시킬 수 있는 이 초전도체가 개발이 된다면은 그것도 대한민국에 한다면은 미래 5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많은 응원을 이 팀에게 해주고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